경기 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포구가 서울시 세외수입 평가 분야에서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및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채용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 2015년 회계연도 서울시 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 분야에서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돼 전년도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세외수입 분야 최고 자치구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매년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평가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간 포상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세외수입 분야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돼 수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관련 가태료도 징수실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세입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